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례상을 어떻게 차리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사의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상은 누구 제사상인가 하면은 선산 김씨 전필제 김종직 종가에서 차린 상입니다. 상인데 잘 보면은 여기 앞줄에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아마 대추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배죠? 사과고 이게 뭐죠 이게? 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리는 게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과일 중에 가장 중요한 과일이 대추밤이거든요. 대추. 근데 여기 보면은 뒤로 숨어버렸어요. 이게. 그럼 맨 앞줄에 여기가 자리가 대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틀렸다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종가에 제사상을 차렸는데 수박이 중간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수박이 중간에 있느냐라고 모두들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수박이 중간에 있었는가 하면은 계속 이제 이 종가에는 자꾸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발생했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사고가 자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 드릴 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수박을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딱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해부터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수박을 중간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상은 원래 가가 집집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다. 여기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이제 오늘 제가 이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영남지역 태계 쪽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태계 쪽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었다 그래서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야 된다라고 집에 가서 얘기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순서는 제사기간, 기제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은 여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만 드렸어요. 자료에. 예. 먼저 제사의 기능이 뭔가 하는 건데요. 효입니다. 효. 가장 중요한 거는 효인데 우리 그 부모한테 효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불효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효도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어야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사로 대신하자. 그래서 제사의 큰 목적은 효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혹은 조상들에게 효도하자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효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유학에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죠? 논어죠, 논어고, 논어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인입니다. 인이 뭐죠? 인자함? 그런 겁니까? 사람이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는 거,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이라 하는 것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 행인 들어보셨죠? 행인. 행인이 뭐예요? 살구 씨앗입니다. 행인. 살구 씨앗. 그래서 인은 씨앗을 의미해요.
씨앗을 의미하는데 이 인이 인자 인자는 옛날에는 몸신자와 같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몸신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인은 몸신자와 이게 신자 몸신자 아시죠? 몸신자인데 이 몸신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 여자분이요. 여자인데 이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임신한 여자의 마음이 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인인지 아시겠죠? 임신한 여자의 마음. 이것이 인입니다. 인인데 그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인이요. 그 씨앗입니다. 씨앗. 임신했으니까 씨앗이요. 이 씨앗을 키우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인인데 그것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건데 학습을 통해서 키운답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왈 학이시습지 부력이로와 이렇게 나와요. 배우고 익힌답니다. 배우고 익힌다. 자, 배우고 익혀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는데 키워나가는 방법은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배우고 익혀가지고 뭘 해요?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6에는 항상 중심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을 설정해서 만약에 기준이 안 맞으면 배척, 죄, 배척, 배척에서 억압, 폭력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항상 학습을 통해서 기준을 확립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무슨 뭐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의가 있으면 사람다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예의가 없으면 사람다움의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예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의의 대표적인 것은 효입니다. 효. 그래서 효. 이 효거든요. 이 예의의 대표적인 게 효니까 효의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를 키워준 엄마의 마음이 인이었는데 내가 엄마의 마음을 받들어서 효도하는 것. 이것이 인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인을 효를 완성시키는 거, 완성시키는 것은 다시 뭐로 되는가 하면요. 의와 충이 되는 겁니다. 중심은 효가 돼요. 그러니까 논어의 핵심은 인이지만 인의 핵심은 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유교로 바뀌는데 한나라 황제들은 앞에다가 뭘 붙인가 하면 전부 다 효자를 붙여요. 효경제, 효문제, 효무제, 한무제 아시죠? 한무제 원래 이름이 효무제예요. 그렇게 효를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를 다 해야 되지만은 다 대체로 효를 다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효를 해야 인간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죽어서 죽은 돌아가신 뒤에 효를 하는 행위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회적 기능인데 우리 제사 지낼 때 전부 다 가족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는데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누군가 하면 제주가 누구예요? 장남입니다. 장남 종손이 제주가 돼요. 장남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잡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국가 큰 사회가 있는데 국가나 큰 사회가 유지하려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질서 유지. 그 질서 유지인데 그 질서 유지가 나라에서 바로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회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 중간 사회가 뭔가면 가족이나 문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문중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장남 중심으로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사회가 필요한데 이 중간 사회가 질서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제사입니다. 그죠? 제사가 없으면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모여서 그리고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자 하는 게 원래 제사의 사회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는 집집마다 좀 다르지만은 제사 지내면서 만날 싸우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 종교적 기능인데 종교적 기능은 내가 부모한테 잘 해줬으니 부모는 나한테 음덕을 베풀 것이다는 사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종교적 기능이죠. 그다음 제사의 기원은 원래 주나라 때부터 시작돼요.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는데 뭐 이건 중국 거니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다가 송나라 주자가 나오면서 주자 가래가 만들어집니다. 주자 가래가 만들어지면서 제사 의례가 확립이 돼요. 확립. 자,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원래 제사를 지냈는데 주로 어디에다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누가요? 하늘에 제사 지낸 것은 왕들, 부족장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가 뭔가 하면요. 영고무천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지냈죠. 집에서는요, 제사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삼국시대가 되면서 어디에다 제사 지내는가 하면 산천, 강이나 산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의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러다 고려 말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주자가 만든 집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누가 정립하는가 하면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그걸 채택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냈죠. 조선시대. 그리고 난 뒤에 일제 침략기가 되면서 일본은 집에 제사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침략기 때는 제사를 못 지내겠어요. 못 지내하다가 1973년도에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번잡하게 제사 지내지 말고 간단하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사 종류입니다. 제사 종류는 시제 들어보셨죠? 사시제. 원래는 사시제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사시제인데 사시제는 조선시대나 사시제 지내고 지금 사시제 지낸 데 없죠? 1년에 한 번 지내요.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조제사. 선조제사의 경우는 원래 우리 경주이씨의 경우는 알평공인데 알평공이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요. 표암. 소금강산. 소금강산 표암으로 내려왔어요. 표암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원칙은 동지 때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동지 때 안 지내죠? 되게 봄에 지내요. 봄에. 그 다음에 지금은 부모를 위한 제사가 별도로 기일의 제사 지내는데 옛날에는 이제라 그래서 부모는 특히 중요해요. 특히 중요해서 9월 달에 별도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제사입니다. 기제사인데 이 기제사는 여기 뭔가 하면요. 기는 여기에 피한다는 뜻이죠. 그죠? 피한다. 원래 기자 이게 잘 보면 여기 기자 여기 뭔가 하면요. 여기에 자기. 요거는 마음. 자기 마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원래 질투한다,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질투한다, 시기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피한다는 뜻도 되고 죽었다는 날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일은 죽은 날 제사 지내는 거. 이걸 기일 제사라 그러고 약해서 기제사라 그래요. 기제사. 그다음 묘제는 이게 이제 그 산에 묘인들 가서 제사를 지는 걸 묘제라고 합니다. 되게 1년에 한 번씩
묘제를 지냅니다. 차례. 차례는 이게 다 차를 올리는 제사. 차례, 이게 차례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은 원래가 제사라 안 그러고 차례라고 해요. 차례. 차례는 차를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의 제사. 이게 차례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이 세계는, 우리는 보통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계는 이렇게 항상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이고 계속 미래로 시간이 지나간다라 그러는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생각했는가 하면요, 순환으로 봤어요. 순환. 요것은 카오스라고 해서 신의 세계입니다. 요것은요, 코스모스라고 해서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 설 있죠, 설. 설은 대체로 며칠인가 하면 15일 정도. 1월 음력,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설이라고 해요. 설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카오스의 시간, 카오스의 세계, 신들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들의 세계. 자, 설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세속 세계로 돌아오는데, 이 세속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카오스, 신, 우리는 설이 되면은 카오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요.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때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다음 인간과 신이 여기서 같이 있는 공간. 이게 카오스의 세계요. 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 예를 들면은 결혼기념일도 똑같아요. 결혼기념일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속에서 때묻은 것들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결혼기념일이요.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속에 들어와서 여기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때가 묻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때를 벗겨내는 거, 이게 바로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교회 가는 것 똑같아요. 주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카오스의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나쁜 신들도 있고 좋은 신들도 있는데, 나쁜 신들이 나한테 붙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문상 가면 똑같아요. 문상 갔을 때도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과 나하고 합의를 이루는 게 문상이거든요. 그때 문상 때에 나쁜 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신들이 붙어요. 붙어서 내가 일주일 뒤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면은 그때도 카오스의 세계거든요. 그럼 그 신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꾸지 할 수 있고, 나도 나를 해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나쁜 제사나 이런 데 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카오스의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세계가 하면요, 카오스의 세계요. 카오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조상과 내가 합의를 이루는 관계,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제사를 지내는 시간, 날, 기제사 지내는 날, 지금부터는 기제사요. 제사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기제사하고 차례죠. 기제사와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제사인데, 기제사를 언제 지내는가 하는 건데요. 기제사는 살아계신 날 지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먼저 기제사, 제사 지내기 전에 3일 전에 목욕재계해야 됩니다. 목욕재계하고 항상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합일 준비요.
돌아가심 생각하고 돌아가신 항상 그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제삿날인데 이 제삿날은 언제 가면요? 살아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죽은 날이죠? 왜 그러는 거요?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 죽은 날이에요. 죽은 첫날이게. 요 날 제사 지내는 거. 예를 들면, 3월 2일 오전 10시에 돌아가셨어요. 3월 2일 오전 10시에 돌아가시면 제사는 보통 준비는 언제 하는가 하면 3월 1일에 준비를 해요. 3월 1일에 준비하는데 제사 지내는 시간은 언제요? 자시. 자시인데 자시는 언제부터입니까?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11시부터 제사 지내면 안 돼요.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무슨 그러면 12시 넘어서 제사 지내면 그게 3월 1일입니까? 3월 2일입니까? 3월 2일이 그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요새는 자시에 제사 지내는 집이 거의 없죠? 없으면 어떻게요? 7시나 8시에 오후 이렇게 지냅니다. 7시나 8시에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내는 날 기준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요.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면 3월 2일 오전 10시면은 제사는 언제 지내야 돼요? 이날 지내죠? 3월 2일 날 지내죠? 3월 2일 날 지내야 되는데 3월 2일 날 몇 시에 지내야 돼요?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날 지내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윤사월에 돌아가셨어요. 윤사월. 윤사월에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윤달이 없네? 그럼 제사 안 지내요? 지냅니다. 언제? 평사월에. 평사월. 또 4년 뒤에 윤사월에 돌아왔어요. 윤사월이 돌아왔는데도 윤사월에 제사 안 지냅니다. 평사월에 제사를 지내요. 평사월에. 그렇게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자인데 충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세차에서 효손이 나오고 효자가 나와요. 효손과 효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효자가 아니면 제사를 못 지내느냐? 아닙니다. 효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효자 없는데. 이때 효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맞이란 걸 뜻해요. 맞이. 맞이. 이게 효자만 지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효자는 마지 효자입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마지가 지내는 거예요. 마지가 지내야지 동생이 제사를 함부로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냅니다. 동생이 이제 마지가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도저히 제사 못 지내겠다. 그러니 동생 네가 제사 지내라 할 때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동생이 함부로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효는 효자 효손이 아니고 마지가 제사 지내야 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제사상 차리는 방법인데, 먼저 신위신주, 신을 불러내리죠. 신을 불러내리는데, 신을 언제 불러내린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언제 불러내려요? 신을?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손님 부를 때, 다 준비해놓고 손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부를 때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제사 지내기 직전에 신을 불러야 돼요. 신을 부르는 행위가 뭐냐? 지방을 쓰는 겁니다. 지방 쓰는 게 신을 부르는 행위요. 신을 부르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지방을 미리 써놓으면 원래는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새는 지방 쓰기도 좀 귀찮고 하니까 컴퓨터로 뽑아내죠? 그거 안 돼요.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안에서 신이 나오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신을 지방 쓰는 것은 반드시 장남이 써야 됩니다. 장남이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방을 써야 돼요. 지방을 쓰는데 우선 지방 사당 보통 사당이 있을 경우 보통 없죠, 그죠? 사당이 있을 경우는 지방 안 써도 됩니다. 사당 안에 뭐가 모셔져 있는가 하면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위패. 신주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신주나 위패를 모셔오면 돼요. 신주나 위패 모셔오시면 되는데 아까 뭐 여기 보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안 나와요, 이게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조금 가문마다 조금 틀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요 글자는 뭔가 하면, 요 글자는 이 제주, 제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위, 이름, 요게 적어 놓고, 요거는 제주를 적어 놓는 거야. 항상 신주는 제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 돌아가신 분의 직위, 돌아가신 분의 이름, 옆에는 제주의 이름,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런 의미를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주이고요. 신주이고, 그 다음에 위패는 신주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게 위패입니다. 위패. 그러니까 이 위패나 신주는 사당이 있을 때만 있어요. 사당이 없는 집은 신주와 위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방을. 그때 지방 쓰는 거예요, 이게. 지방. 지방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지방의 크기도 나와요. 크기도 요게 6cm고 요게 22cm입니다. 6cm, 22cm. 근데 저 문방구점 가면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지방도 이거 만들어가면 귀찮아, 이거. 그죠? 이거 사서 쓰면 돼요.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위를 이렇게 토파 이렇게. 요건 뭔가 하면 하늘은 둥글다는 뜻이요. 하늘은 둥글다, 땅은 네모지다. 이런 뜻입니다. 네모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 맨 처음 나온 게 뭡니까? 현, 강림하셨다, 재림하셨다 뜻이요. 강림하셨다, 재림하셨다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 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안 해요. 내보다가 제주보다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 현을 써요. 현. 마누라는 내보다 높으니까 낫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높아요. 높은데. 보통은 낮아요. 낮기 때문에 현자 안 씁니다. 망으로서 망. 동생. 동생은 내보다 높아 낮아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현자 안 씁니다. 형수. 형은 현자를 써요. 씁니다. 근데 천하, 동생 이런 데는 여기에 현자를 안 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게 여기에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를 적어요. 증조비, 증조고인데 증은 뭐예요? 증조부. 증은 증조부고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 고자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요. 돌아가신 증조부 학생. 학생은 이게 벼슬이 없는 분을 학생 혹은 때때로 처사로도 써요. 학생 혹은 처사로 씁니다. 근데 벼슬이 있는 사람은 벼슬 이름을 적어요. 벼슬 이름을 적는데 벼슬 이름에 벼슬의 직위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우리 그 행정고시 합격한 뭡니까? 사무관이요. 사무관부터 적을 수 있어요. 대체로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이렇게 되지, 그죠? 그것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우리 집은 뭐 그렇게 안 달란다. 주사라도 적겠다. 그럼 주사 적으면 돼요. 주사, 서기, 면서기, 서기 적어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저 이제 사무관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벼슬 이름을 학생 대신에 벼슬 이름을 적습니다. 적는데 근데 그 뭐 교장 선생님 출신이다. 교장 하셨다. 그러면 교장은 사무관보다 높아요. 그럼 여기에 교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사장 했다. 그러면 사장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군인데요. 여긴 부는 뭔가 하면 지하세계를 뜻해요. 지하세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으니까 지하세계입니다. 지하세계의 군. 군은 이게 뭔가 하면 임금 군자거든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분. 굉장히 높인 거예요, 이게. 높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우리 증조부가 비록 벼슬 없이 돌아가셨지만은 지하세계에 가서는 여기에 왕이 됐다. 그 뜻이요. 그래서 북은 신, 신이 계시는 곳. 이렇게 적어요. 됐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남자 쪽. 남자가 여기 그,
지방의 왼편에 적어요. 왼편이 높습니다. 왼편이 높아요. 왼편. 그 다음에 오른편. 오른편은 부인. 부인을 적습니다. 부인. 고, 증, 조, 비인데, 비가 뭔가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비자요. 고자 같아. 같아요. 비. 증, 조, 비, 유인인데, 유인은, 원래 유인은 벼슬이 없는 여자를 유인. 남자가 벼슬이 없으면은 여자도 벼슬 없는 이름으로 적어야 되는데, 원래 종구품의 부인을 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벼슬 없는 남편의 부인은 유인으로 적어요. 유인. 유인. 그 다음에 여기는 김의 김씨. 고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여자분들은 이름도 안 적어요. 이름도 그냥 김의 김씨 이렇게 해. 김의 김씨, 경주 이씨, 월성소 이씨 이렇게 하고 신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보다가 위치가 지위가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보다 위치가 낮을 때는 현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 동생이니까 현자 안 붙여요. 그냥 고를 붙입니다. 고, 제, 학생, 이름, 고인, 이름, 지, 영.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도대체 한문으로 적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한글로 해도 돼요. 한글로. 먼저 간 사랑하는 동생 누구누구 앞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 쓸 때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대체로 같이 써요. 같이. 같이 쓰는데 만약에 조선조에서는 벼슬 하면은, 벼슬 안 하면은 부인을 한 명밖에 못 둡니다. 그래서 배필이라 그래요. 필부라 그래요. 필부. 그걸 필부라 그럽니다. 일명 쪼다라 그래요. 그런데 벼슬을 하면은 부인을, 첩을 항상 둘 수가 있어요. 벼슬 하면은. 그래서 벼슬 한 분의 경우에는 부인이 두 명, 세 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요. 여기다가 첫째 부인, 정부인, 그 다음에 둘째 부인 적으면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제사 지내요. 할아버지 제사 지냅니다.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그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여기 할아버지 여기 지방만 쓰느냐 하는 문제요. 근데 원래 주자에서는 한 분만 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 안 합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제사 지내면 할머니도 같이 모셔요. 이렇게 두 분의 상을 차려야 됩니다. 두 분 상을. 그 다음에 지방을 붙이죠. 지방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병풍에 풀가지를 붙이는 경우 있죠. 예.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하면 신이 병풍에 붙어서 식사해야 돼. 그거 안 되지. 안 되니까 원래 제사상은 이렇게 높은 제사상을 차리는 게 좋습니다. 좋고, 이럴 때 여기에 의자, 교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이 여기에 앉아서 식사를, 술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 지방 붙일 때 병풍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병풍에, 그 다음에 이건 낮을 때는 이걸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때는 지방 넣는 그 함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사상 차리기입니다. 제사상 차리기. 자, 이 제사상 차리기는 이게 이제 신을 모셔와서 여기서 뭐 하는가 하면 술 드시게 하고 식사 드시게 하는 자리요. 술 드시고 식사하는 자리. 술상과 식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차리는데 여기 병풍을 딱 치, 이렇게요. 병풍. 이 병풍인데 병풍의 의미는 뭔가 하면 병풍의 뒤에는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병풍의 앞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 그래서 병풍 치는 거예요. 병풍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차리게 되는데 먼저 방향 문제입니다. 방향. 방향은 자연 방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가 북쪽이 돼요. 북쪽, 여기가 남쪽이 됩니다. 여기는요. 동쪽이 되고 여기는 서쪽이 돼요. 서쪽. 그리고 이 항상 서쪽, 서쪽이 상입니다. 상. 동쪽이 하입니다. 서쪽이 상, 동쪽이 하. 그래서 서쪽에 만약에 차례를 지내면 뼈대 있는 집은 사대봉사 하잖아, 그죠? 사대봉사 할 때에 고조부, 고조부상을 맨 왼쪽 여기에, 여기서, 여기, 여기 두고, 그 다음 중조부, 조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 왼쪽이 항상 우위.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항상 음양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 때는 양의 세계 살잖아, 그죠? 돌아가시면 음의 세계로 돌아가셔요. 음의 세계. 음의 세계로 돌아가면 모든 게 반대 방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실 때 식사할 때 오른손, 우리는 양의 세계에서는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음의 세계가 되면 왼손으로 식사를 해요. 왼손으로 식사를 하니까 왼손잡이가 밥 식사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야 돼요. 밥과 국 방향이 위치가 틀려요. 그렇게 그렇게 다녀야 돼요. 예, 음양. 근데 살아계실 때 왼손잡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잡이 됩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무조건 오른손잡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왼손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열, 이제 이게 열이 몇 개인가 하면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여기 요새 상을 차려보면요. 과일이 커요, 전부 다. 과일이 크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도 커요. 크다 보니까 다섯 열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사열로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열. 네, 사열합니다. 사열. 그래서 여기 일단 오열, 오열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방이 됐고, 우열 됐죠? 방이 우열 됐고.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하면 재물을 차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간단하게 네 가지 물건만 있으면 돼요. 이걸 제사에 필요한 사물이라고 해요. 또 산에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재물을 짊어지고 안 가잖아, 그죠? 안 갈 때는 반드시 내 사물을 갖춰야 돼요. 사물을 갖추는 건 뭐가 사물인가 하면 먼저 향. 향에 의해서 하늘에 계시는 혼을 불러내립니다. 혼. 그 다음에 술. 술이 있어야 돼요. 술은 땅에 부어서 땅에 있는 백을 불려 올려요. 그래서 혼백을 합일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향과 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재물이 많지만은 이 재물은 전부 다 동물과 식물로 되어 있어요. 동물과 식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포입니다. 포. 아시죠? 포. 그 다음에 식물을 대표하는 것은 대체로 과일로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히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집에서 가보니까 남편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제사 간단히 지내자. 그러면 뭐 네 가지 물건만 갖추면 돼요. 네 가지 물건. 그리고 제사 지내면 돼요. 그 다음에 묘소 갑니다. 묘소 갔을 때도 짊어지고 못 가니까 그 네 가지 물건. 네 가지 물건만 가져서 제사 지내면 돼요. 그 다음에 오열. 맞습니다. 오열. 맨 앞에 있는 거.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맨 앞에. 근데 이게, 조금 이거 다시 이거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 제사상인데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먼저 우리 술을 마실 때 식사하기 전에 술 마시면 술 맛이 납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술 마시면 술 맛 납니까? 식사하기 전에 술 마셔야 돼요. 빈속에 술 마셔야 술 맛이 정말로 좋습니다. 건강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속이 짜릿한 게요. 그래서 신도 마찬가지로 식사하기 전에 술부터 드시게 해요. 술부터 드시니까 여기 이제 2열인데요. 요 2열이 뭔가 하면 술 안주입니다. 술 안주.
술 안 주고 그 다음에 식사해요. 탕 이런 걸로 식사, 나물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식사해요. 식사하고 난 뒤에 디저트 드셔야죠. 디저트, 디저트가 뭐예요? 디저트가 앞에 가요, 이게. 됐죠? 그렇게. 술 안주, 식사, 그 다음에 디저트. 먼저 디저트부터 얘기할게요. 디저트. 디저트인데, 디저트는 반드시 과일은 사과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과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과가 뭔가 하면 여기에 만과 초, 목과 만과 초과 조과로 진술해요. 하는데 이 다 사과 네 종류 다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먼저 목과 목과인데 목과는 기본 사과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뭔가면요 조율이시 홍동백서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조율이시와 홍동백서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를 택해야 돼.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영남 쪽에서 뭘 택하는가 하면요. 조율이시를 택해요. 조율이시가 뭐냐? 조율이시는 저가 뭐예요? 대추. 율은 밤. 이는 배. 시는 감. 조율이시. 조율이시인데 어떤 집에 가면 조율이시 안 하고 뭐로 해요? 조율시이로 해요. 조율시이. 어떤 게 많으냐? 어떤 게 많으냐 하는 문제인데요. 원래 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조 아마 쯤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율시 대추 밤 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산중과일이죠. 그죠? 산에 있었어요. 그거.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추 밤 감 이 원칙이에요. 원칙. 배는 나중. 그러니까 조율시이가 맞다라고 봐요. 조율시이. 뭐 맞다가 아니고 조율시이도 할 수 있고 조율이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저 경북 봉화에서는 맨날 조율이시만 하더라고 해서 내가 야 조율시가 맞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에이 그래 그냥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요 제사 질 때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과. 만과는 포도, 토마토 줄기에 달려있는 과실. 줄기. 목과 다음에 만과를 설치해야 돼요. 만과를 진술해야 됩니다. 만과. 그 다음에 여기 좀 목과 중에 사과. 사과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 요새는 가장 흔한 게 사과거든. 그죠? 그래서 사과를 올리는 겁니다. 제사상에 없어도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만과인데 만과는 포도, 토마토 줄기에 달려 있는 과실을 만과라고 해요. 그다음 초과. 초과는 딸기 참외 땅 밑에 있는 거. 초과. 그 조과는 뭐예요? 과자류.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목과를 맨 왼쪽에 내 사물을 놓고 그다음 만과 이게 하늘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나무에 달린 거. 그다음에 줄기 달린 거. 땅에 기는 거. 사람 만든 거 이렇게. 예. 그럼 몇 개씩 해야 되느냐? 이게 개수도 또 뭐 이게 있는데 사실 그 개수 틀려도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대개 목과 만과는 홀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홀수로. 그다음에 초과. 초과는 땅이죠. 땅은 짝수입니다. 땅은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딸기 참에 딸기야 이거는 뭐 숫자를 못 세지만은 참외 같은 거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니까 짝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박? 수박을 두 개 넣는 집 없죠? 그냥 하나만 넣고 치야 그냥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조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사과의 의미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과의 의미인데 대추입니다. 대추가 과일 중에는 최고로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대추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하나는 꽃이 피면은 거의 다 열매가 맺혀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혀. 이제 그러니까 이 대추는 자손을 의미하는데 조선조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식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자식 많은 게 최고요. 과거 급제 아닙니다. 자식 많은 게 최고입니다.
자식이 많아야 돼. 왜요? 농사 질라 그러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 많은 걸 최고로 치는데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게 뭔가 하면요? 대추입니다. 대추, 그리고 대추는 꽃이 피면 무조건 열매 맺힌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자손이 일어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추를 과일 중에 최고로 보고 또 하나는 대추는 알이 씨가 몇 개요? 씨가 하나.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다음 밤이요. 밤인데 이 밤은 이게 항상 밤 보면 이게 밤을 이렇게 심으면은 밤 심으면은 이게 밤 원래 씨앗은 여기 항상 썩어서 없어져요. 없어진다 그래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밤은 심어도 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커도 열매가 씨앗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달려 있는데 이게 열매가 열리면은 씨앗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 선생님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항상 조선주에서는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식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을 굉장히 중요해서 두 번째 과일이고 또 이게 항상 밤 이렇게 까보면 이게 새털이 나와요. 새털. 삼정승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배인데, 배는 이게 황색이거든요. 황색이죠. 황색인데 황색은 온 우주의 중간이 황색이에요. 황색. 황색. 그리고 껍질 까면은 하얘요. 그래서 백이민족 황색 그런 의미로 배를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배가 이게 몇 개인가 하면 여덟 개, 시가 여덟 개 있으면 뭐 팔판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감입니다. 우리 감을 이렇게 여기 씨앗 있죠. 감 씨앗 몇 개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많은 것들이 증거들인데 아마 옛날에 여섯 개라고 얘기해요. 육판서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감 씨앗을 심으면은 감이 태어납니까? 감나무가 됩니까? 예? 안 돼요. 고염나무 됩니다. 이제 고염나무가 돼요. 고염나무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게 다시 이게 감나무 베어 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해야 감이 열려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고통 없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 고염나무 됐다가 이제 감 되는 건데 감나무 이 감을 이렇게 나무를 베면은 여기에 뭐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감이 열려야 신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애 봐야 인생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감을 상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사과고 뭐 배고 이런데 이 사과 꼭지가 여기 있는데 꼭지를 위로 합니까 밑으로 합니까? 위로 해요. 감은 어떻게? 감은 꼭지 밑으로 가죠. 그죠? 감 거꾸로 한 사람 없죠? 똑같아요. 이게 열매가 열려서 사가 무거워서 이렇게 늘어져 있을 뿐이지 위가 어디요? 위가 꼭지가 위가 아니고 씨앗 밑에가 이게 밑에 이제 달려 있는 거고 요 밑에가 위요 위고 이게 밑이요 밑 그럼 어떻게요? 밑 이게 뒤집어야 돼요. 여기 열려 있는 데를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으로 가야 돼요 이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감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감을 누가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 이런 과실은 항상 이게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밑으로. 자, 그 다음에 깎아요. 깎아서 올리는데 이것 아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되게 신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향으로 먹고 촉각, 촉식에 의해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위를
깎아요. 위를 까는데 또 한 가지는 깎을 때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깎을 때 여기에 둥그스름하게 깎고 밑은 바로 쳐요. 왜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조선조에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의 반 이상을 줘요. 차남 이하는 다 쳐버립니다. 왜요? 장남이 잘 되어야 그 집이 잘 된다 그래서 차남이 장남보다가 돈이 많고 권력이 세다 그러면 그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들은 가능한 돈도 적게 주고 못 살게 만들어 버려. 장남은. 근데 제사 지낼 때도 과일을 풍성하게 이제 제사에서 올렸어요. 올렸으면은 그걸 사실은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형이 욕심이 많으면 안 나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위를 깎아 버려. 위를 깎으면 이게요. 빨리 안 먹으면 상해요. 상해. 제사상 올린 상 모든 것이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쉬고 다음 강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감시를 심으면은 고염나무가 된다라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염나무가 아니고 돌감이 된다라 그래요. 돌감. 예, 조그만 돌감. 예, 고염나무가 따로 있고 돌감이 된다 그래서 돌감 가지고는 제사를 잘 지내기 어렵죠. 그죠? 예. 그다음에 자, 제1열 끝났습니다. 제1열. 그다음에 제4열 이쪽입니다. 제4열인데 요 제4열하고 3열은 밥 먹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는데 요때는 자포우회 생동숙서 요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포우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 그다음에 생동숙서 그 삶은 거 이런 것들은 서쪽, 삶지 않은 것은 동쪽. 이런 쪽으로 예. 생동숙서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에 사열입니다. 사열인데 먼저 채소줄이죠. 채소줄인데 채소줄은 먼저 모르는가 갓채의 콩나물을 사용하고 산채에서는 고사리와 도라지 해체는 미역을 쓸 수 있고 생채는 물김치 두부적 달걀 식혜 이렇게 이렇게 갓채 산채 해체 생채를 두어야 이제 진설합니다. 그 다음에 나물 중에는 삼색나물을 쓰는데 삼색나물에 뭘 쓰는가 하면요 항상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요걸 써야 돼요. 근데 도라지는 뿌리죠. 도라지는 뿌리니까 조상을 상징해요. 조상. 그 다음에 고사리는 줄기거든요. 줄기니까 부모를 상징하고 그 다음 시금치는 자손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삼색나물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 오색나물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오색나물은 뭐를 준비하는가 하면은 무나물하고 콩나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무나물은 이게 뭔가 하면 무죠, 무. 무니까 이거 뿌리입니다. 뿌리니까 조상이 되고 콩나물의 경우에는 뿌리를 잘라버려요. 뿌리를 잘라서 줄기와 그다음 위에 것만 쓰니까 이것은 조상, 자손, 부모와 자손에 해당되는 게 콩나물. 그래서 오색나물 쓸 때는 도라지, 그다음 고사리, 시금치에 그다음에 여기에 무나물하고 콩나물을 같이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사용합니까? 대충 하죠, 대충. 대충 해요. 되게. 포입니다, 포. 포. 포인데, 포는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을 대표하는 재물이 포입니다. 그 다음, 탕. 셋째 줄이 탕이거든요. 탕인데, 육탕, 어탕, 소탕, 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힘들어 못해요. 되게 하나만 치우지, 그죠?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적과 전입니다. 적과 전이든가 하면 여기에 두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줄인데 적과 전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어동육서, 두동미서란 말을 써요. 어동육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고기는 동쪽, 그 다음에, 아, 물고기. 물고기는 동쪽이요, 육고기는 서쪽. 항상 서쪽이 위입니까? 동쪽이 위입니까? 서쪽이 위입니다. 서쪽이 위인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물고기보다는 육고기를 위로 치는 겁니다. 위로 쳐가지고 항상 육고기가 이쪽에 오고 물고기가 이쪽에 오도록. 이거 육전, 육적, 소적, 어적, 어전 이렇게 고기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동미서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동미서는 머리는 동쪽으로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고기 여기는 고등어를 제사상에 올립니까? 우리 저 그 북부 지역은 고등어 올리는데 고등어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고등어의 머리가 어느 쪽으로요? 머리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 동쪽이 서쪽이죠? 머리가 이쪽으로 오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요. 배는 어느 쪽으로 갈까? 배는 배가 여기 배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 앉아 계신 쪽으로 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딥니까? 뱃살이 맛있어요. 뱃살이 제일 맛있어요. 기름 왜 기름이 차르르 이게 고기는 배 아니요 배. 배인데 그래서 동물을 잡아 먹을 때 뭐부터 먹는가면요 배부터 먹어요. 배부터 배가 제일 맛있으니까 배 쪽을 이쪽 이렇게. 예. 두동미서라는 거는 머리를 동쪽으로 하는 것은 태양이 뜰 때 동쪽으로 떠요, 그죠? 동쪽을 어떻게 보면 중요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동미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과 적이 있는데 적은 뭐예요? 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 꼬지에 끼는 거 있죠? 그거 있습니까? 합니까? 예, 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꼬지에 끼어요? 꼬지에 끼는 이걸 적이라 그래요. 이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꼬지에 끼어가지고 하늘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요. 예, 그거에 유물. 그래서 꼬지에 끼어서 지내고 적이라 그럽니다. 전은요? 전 붙이는 거죠, 전. 전 붙이는, 여기, 이쪽에서는 무슨 전을 붙여요? 무슨 전? 부추전? 예? 저 경상도 북부 지역은 뭘 붙이는가 하면 배추전을 붙여요. 배추전을 붙여가지고, 전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밑에다가 전을 다 깔아. 배추전을 깔고 올리고, 배추전 깔고 올리고, 깔고 올리고, 깔고 올리고, 깔고 올리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전이라는 건 넓적하잖아, 그죠? 넓적하니까 조상이 다 드시고 난 뒤에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다가 싸가지고 가시라. 예, 네, 그 의미요. 귀찮거든요. 귀찮아 가셔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네. 자, 이게 안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 두 번째 줄이 뭔가 하면 처음에 술 마신다 그랬죠? 술 마실 때 안주가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안주, 고기. 안주는 채소 같은 거 안주 별로 안 좋죠? 안주는 뭐를 해? 주로 고기로 안주해야 좋아요. 예, 그래서 요 줄은 안주 줄인데 고기로 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임모 우울한 것도 있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육전, 어전 넘어가고, 어류입니다, 어류. 이제 고기, 원래 이 제사상을 차린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주의 전체 먹을 걸 다 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못 차리니까 대표되는 것만 이렇게 차리는 겁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요. 고기인데 먼저 조기 항상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기인데 이 조기는 서해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기가 항상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북어.
북어나 명태 똑같은 거죠. 북어나 명태 똑같은 건 이거는 동해에 나요. 동해에서. 그래서 서해와 서해에 나는 어류 대표 조기. 그 다음에 동해에서 나오는 어류 대표 북어와 명태. 근데 원래 이게 뭐가 이제 그 없는가 하면 이게 기름이 적죠. 기름이 적어요. 기름이 적어서 좀 맛은 별로 없는데 담백해요. 그래서 지하상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어. 여기 문어 씁니까? 문어, 이 경, 북부 지역. 안동, 예천, 문경, 봉하. 반드시 뭘 쓰는가 하면요. 문어를 써요. 문어. 문어를 쓰는데, 문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건데요. 자, 문어, 이렇게 문어인데, 이 글자가 이게 뭔가 하면, 문, 글을 문, 글 쓰는 거예요. 이게 문어라는 게 글 써요. 글을 써. 왜 어떻게 글 쓰는가 하면, 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먹물이잖아요, 먹물. 먹물에서 이 손으로 먹물 찍어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선비를 상징해요. 선비를 상징하니까 항상 제사상에 경상도 지역에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 선비? 선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선비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문어를 항상 상 위에 올리게 됩니다. 상위 올리는데 제3 때만 되면은 문어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영주 봉화 지역의 문어값이 얼마나 되느냐? 1kg에 최고 10만원. 비싸죠? 10만원인데 제사상에 올리는 문어가 몇 kg가 적당합니까? 3kg. 네, 3kg 적당해요. 3kg면 문어값만 30만원이요. 문어값만. 그러니까 제가 제수 준비 중에 제일 돈 많이 드린 게 문어입니다. 문어인데 이게 원래는 포항 같은 데 문어 사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3만원, 키로당 3만원, 4만원 주면 사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영지봉하에 10만원. 그래도 다 올라가요. 올라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매, 밥을 매라 그래, 매, 매. 그 다음에 국을 갱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유식하게 그렇게 매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갱을 넣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갱을 넣을, 진술할 때는 왼손잡이가 먹을 수 있도록 진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술잔, 술잔을 딱 두고 술잔 이렇게 예. 시접은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숟가락과 젓가락 놓는 자리. 설 설 차례상인데요. 차례는 뭔가 하면 다례를 뜻합니다. 다례? 차야, 차, 차, 차. 차를 뜻하는데, 차는 원래 사당이지, 사당. 사당. 사당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당에서는 항상 초하루하고 보름때에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초하루 보름 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지내고 설 때 지내고 뭐 동지 때 지내고 어디 지내고 그럼 이게 설을 몇, 제사 몇 번 지내야 돼요? 서른 번 지내요. 서른 번. 사당에서만 설을 제사를 거의 서른 번 지내야 돼요. 지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기제사 있으면 절을 설을 저 제사를 몇 번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부는 만날 제사 지내다가 벌을 다 봐요. 종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손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요. 제사, 봉제사, 그 다음 젖빛내, 손님 마시하는 거, 봉사, 요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요새 그래서 제사 이렇게 많이 지낸다 그러면 시집 갈 여자 하나도 없습니다. 종손 장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종손인데 억지로 장가 갔습니다. 내가 종손 아니었으면은 장가 잘 갔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뭐 떡국도 떡국? 떡국 나요. 매하고 갱 안 놓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뭐 나요? 원래 원칙이? 떡. 송편 떡. 떡을 놓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바나나도 놓고 뭐도 놓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맞는가. 바나나 넣죠? 바나나 넣으면 제사상이 훈해져, 이게. 돈도 싸고. 근데, 원래 원칙은 그 지역에 나는 걸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통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바나나 이 정도 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위치 문제인데요. 촛불의 위치는 여기가 병풍입니다. 병풍이고 병풍의 저쪽 세상이 신들의 세계, 이쪽 세상이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은 뭐가 하면요? 저쪽 세계를 다 밝혀주고 이쪽 세계도 밝혀주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 놓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원래는 이 끝에다 놓는 게 원칙으로 맞아요. 맞는데 위험해요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병풍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그릇인데요. 제사 그릇인데 되게 뭘 합니까? 먹기를 하죠. 근데 먹기가 위생상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기 위에 어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기름이 나무 안으로 스며 들어가 버려요.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하고 놔야 돼요, 이게. 닦아도 안 돼요, 이게. 닦아도. 뭐 이게 뭐 칠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칠한 게 벗겨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유기 그릇이 제일 좋습니다. 유기 제일 좋은데 이게 유기 그릇인데 이게 비싸요. 비싸고 옛날에는 닦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닦기는 쉬워요.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또 무거워,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스텐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먹기를 쓸 때는 조심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모사기인데요. 모사기. 모사기는 이게 뭔가 하면 모사기라 하는 것은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처음에 술을 부어요. 저 태주그릇에 붓죠. 태주그릇에 붓는데 원래는 모사기에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사기. 모사기에 붙는데 이 모사기인 여기에 모는 뭔가 하면 띠풀 모자, 띠풀. 요거 사는 모래사자. 그래서 요거는 대지를 뜻해요. 대지. 대지를 뜻해서 처음에 제사 지낼 때 여기다 술을 붓는 이유는 혼백 중에 백을 불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모사기 띠풀이 띠풀입니다. 띠풀. 그다음 향인데 원래 이제 문상가도 향이 있죠. 향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 상주를 이렇게 있는데 오는 분마다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그 향 때문에 미치겠어 아주. 그래서 문상 가서 가능한 한 향을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안 피우는 게 좋고요. 문상객이 많을 때는 상주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나고 뭐 예의 있다 그래가지고 말 길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 전화하고 그냥 뭐 상주끼리 전화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생략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향도 향을 피울 때는 좋은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 잘못 피우면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혼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을 부어서 모사기에 술을 비워서 백을 불러 올리는 거요. 그래서 혼백이 만났을 때 그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백, 예. 여기 모사기. 모사기는 대체로 이게 띠풀 구하기 어렵죠. 그럼 뭐로 해요? 뭐 소나무로 해요, 그냥 소나무로. 배집도 해도 되고, 소나무도 되고, 예. 제주는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상을 당해요. 60년대, 70년대 저는 봤습니다. 상을 당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요, 술 담그는 거였어요. 보셨죠? 그거 보셨죠? 술을 담가요. 술을 담근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제주 쓰는 거거든요. 제주를 쓸 때는 다른 데서 술을 빌려오지 않는다. 내가 술을 담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주는 본인이 술을 담그는 게 좋은데 요새 술 담그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사서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데 어떤 술이 좋으냐 하는 건데, 여기 안동소주, 안동소주 사용하는 집 거의 없죠? 쓰면 안 돼요. 왜 그래? 안동소주는 이게 도수가 높아요. 45도, 5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도수 높은 술을 쓰면은 독한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소주도 똑같아요. 소주. 근데 사실은 안동소주, 소주류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전통주, 전통 옛날부터 만들어진 술을 옛날부터 썼거든요.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뭘 갖다 내미는가 하면 정종을 갖다 내밀어요. 정종. 그래서 정종을 쓰는데, 그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주 같으면은 어떤 술이 좋은가 하면 교동법주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동법주 좀 비싸죠. 한 병에 한 5, 6만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맛은 최고 좋더라고, 그게. 교동법주. 교동법주 정도 쓰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독한 술은 안 쓴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전통주를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차례입니다. 차례는 아까 얘기했죠? 차례. 사당제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차례와 기제사인데, 사실 차례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한데, 여기에? 여기 놓는 거. 이거 좀 틀려요. 여기 놓는 거는, 여기는 기제사는 매하고 갱을 놓고, 여기는 떡국 같은 거 놓고, 혹은 송편떡을 넣는 거, 그거만 차이 있습니다. 예? 방향 같죠? 같아요. 아, 사진,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틀려, 집집마다. 절차. 절차입니다. 먼저, 강신, 참신, 초혼, 독축 등등등 나가요. 먼저 여기, 순서별 강신입니다. 강신, 신을 불러 오는 겁니다. 신을 불러 오는 건데, 처음에 영신, 그래서 영신, 신을 모셔와야죠. 모셔올 때 언제 모셔오느냐 하는 건데,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모셔야 돼요. 차려놓고, 그 다음에 위패를 모셔도 돼요. 위패는 어디 있어요? 사당에 있어요. 사당에는 위패를 모셔도 되고, 위패가, 우리 사당 없으니까 뭘 쓰는가 하면 지방을 써야 돼요. 지방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주, 종수원 혹은 장수원이 직접 써야 돼요. 직접 써라, 이거죠. 써. 컴퓨터 뽑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 드디어 자정하셨는데, 다시 분향 강신을 하는데, 먼저 처음에 술을 여기에 모사기에 따라 붙죠. 이거 뭐요? 백을 불러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이 빠졌네. 향을 피우면은, 처음에 향부터 피우지, 향. 향부터 피워요. 향부터 피워서 혼을 불러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 강신 술을 부어서, 분향 강신이 아니고 이거는 내주 혹은 제주라 그래요. 예, 여기에 강신 내주라 그럽니다. 좀 어렵게. 강신 내주라 그래서 술을 땅에다 따라 부어요. 이게 백이 올라와요. 합해졌어요. 신이 드디어 합해졌습니다. 합해진 상태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해야죠. 인사. 신 모셨어요. 그 다음에 인사. 우리 조상님한테 인사하는 거 참신. 참신할 때 이거 몇 번 절해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제사 절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절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수해요. 공수. 공수인데 공수는 손. 손 모습이요. 손은 남자의 경우는 왼손이 위에 올라오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자는 반대입니다. 자, 공수해요. 공수하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 지을 때 순서는 원래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례자가 있어야 돼요. 집례자. 그 다음에 집사가 있어야 돼요. 집사. 이렇게 세 분이 갖춰져야 돼요. 원래가. 근데 뭐 요새는 절하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 필요 없고 여러 사람 이렇게 사람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집례자가
집례자가 얘를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이죠. 집례자가 이 사람이 모든 걸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는 대로 하는데 먼저 그러면 당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면 먼저 어떻게 하면 공수해요. 공수 그 다음에 공수하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라는 거면요. 배 그럽니다. 배 그러면은 집례자가 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읍을 해요. 읍을 합니다. 읍을 하고 그 다음에 괴 꿇어앉아요. 꿇어앉고 그 다음에 다시 읍을 해요. 읍을 하고 배 이랍니다. 이라고 원래 일나야 돼요. 일나야 됩니다. 일나야 되는데 나이 80 되면은 일나기 힘들죠. 힘들면은 안 일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배 해요. 배 이렇게요. 하고 집례자가 흥 하면은 이렇게 일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나이 적은 사람은 배 하면은 절 하고 흥 하면 다 일나요. 다시 또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당에 갔어요. 사당에 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물이 흥건해. 물이 흥건할 때는 꿇어앉을 수 없어요. 꿇어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처음에 공수를 취합니다. 공수를 취하고 국궁 그럽니다. 국궁 그러면 15도로 이렇게 해요. 15도로 하고 배 그러면은 30도로 이렇게 해요. 흥 하면 이렇게 배 하면 이렇게 그다음 평시 그다음 이렇게 아시겠죠? 세종류 알아요. 세종류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수 자 배 하면 공수 읍 괴 읍 절하고 일나요? 완전 일나요? 일나는 거 그거는 그 다음에 나이 많으면 일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당에서 땅이 흥건해 그러면 꿇어앉기 힘들어요. 꿇어앉기 힘들 때는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이거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여자인데 근데 두 번째네 두 번째 하죠. 절할 때는 보통 우리 사람들끼리 절은 몇 번 해요? 한 번. 돌아가신 분은 절은 두 번. 부처님한테 절은 세 번. 왕한테 절은 네 번. 대통령한테 절은 네 번. 대통령은 왕으로 봐줘요. 네 번 합니다. 네 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기제사 지낼 때 두 번 절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두 번 절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양의 세계입니다. 양의 세계이고 돌아가시면 무슨 세계로 바뀌어요? 음의 세계로 바뀌어요. 양이 음한테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음을 양으로 바꿔야 돼요. 양으로 바꿀 때 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절을 한번 하면은 첫 번째 절은 음을 양으로 바꿔요. 됐죠? 양으로 바꾸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해요. 두 번. 그럼 여자는 몇 번 해요? 네 번 해요. 여자는 네 번 하는데 네 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자는 음이요. 음. 죽은 사람도 음이요. 그 첫 번째 절 하는 것은 본인을 양으로 바꿔요. 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절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양으로 바꿔요. 그럼 한 번만 절하면 될 텐데 왜 두 번 절하느냐 하는 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불교에서 세 번 절하는데 세 번 절하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아마 네 번 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 여자는 네 번. 여자는 네 번 하는데 요새 여자 네 번 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냥 두 번 해요. 그 다음에 3번, 3번 술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속에 술을 마셔야 술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도
빈속에 술부터 드려요. 술부터. 그래서 세 번을 술을 드리는 걸 삼헌이라고 해요. 삼헌이라는데, 근데 재간이 한 명이야. 요새 재간 한 명이죠. 한 명인데 그럼 술을 몇 번 드려야 되느냐? 한 명일 때도 술은 세 번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 드려야 돼요. 한 번 드리면 안 돼요. 세 번 드려야 됩니다. 처헌. 처헌. 처음에 제주가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개반, 개정저라 그래요. 개반, 개정저는 뭔가 하면 이게 밥그릇을 연다. 그 다음에 정저, 숟가락, 젓가락을 제자리에 놔둔다. 예, 개반, 정저를 하고 제주가 나와서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올리는 방법은 만약 설 같은 경우는 4대 봉사하면은 고조부부터 올리잖아요. 그죠? 고조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부어가지고 향불에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 거는 왜 돌리느냐는 건데, 이제 향은 혼이고 술은 백이잖아요. 그죠? 혼백 합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예, 올리는데 시계 반대 방향 올리는 것은 우주의 운행 운이가 시계 반대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 돌립니다. 세 바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인지라고도 얘기해요. 천인지를 내포하고 있다. 천인지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혼을 하고 난 뒤, 처음 술잔 올리고 난 뒤에 독축을 해요. 충문을 읽습니다. 충문을 읽는데 그 합니까?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빼있는 집은 하고 여대 없는 우리 집은 안 합니다. 그거 힘들어 보여요. 그거 하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독축인데 축이란 게 충문이거든요. 축하한다 할 때 축자도 돼요. 축하할 때 그 축자 똑같아요. 축자 할 때 뭐예요? 볼시자. 이렇게 볼시자. 이렇게 하죠. 이 볼시자가 뭔가 하면 여기 제사상에 재물을 얹은 거예요. 재물. 아시겠죠? 축자에 볼시자 나와요. 시자가 나오면 무조건 귀신의 영혼 됐어요. 재물을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여기 그 다음 입구자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꿇어 앉아서 입 말한다. 재물 앞에 사람이 고한다. 그 뜻이요. 축하한다 뜻 아닙니다. 재물 앞에 이 제사가 이루어진 연유를 구한다. 이게 충문이요. 그게 독축, 충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축, 충문인데, 이게 뭐, 그래서 한번 해석할게요. 유세차. 유세차는 발어사라 그래야죠. 뭐, 또 하는 게 있지. 그죠? 발어사. 처음 말 끊는 거. 이제, 세차 세월이 순서에 이르러서 임오라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 해의 간지 우리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간지 적혀 있는 걸 사주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네? 뭐라 그래요? 있어요. 그 책자에 모든 간지가 다 적혀있어요. 책력이랍시다. 책력인데 책력에 그 해에 모든 해의 간지가 다 적혀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간지를 택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이모 3월 달에 첫날에 상은 첫날입니다. 첫날에 간지를 적어요. 그 해 제사 지는 달 간지를 적고 그 다음에 15일 을축인데 그날이 15일이면 15일에 간지를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책력 없으면 이거 독축 충문 못 써요. 반드시 책력이 있어야 충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효손. 효손은 뭐라 그랬어요? 효손 혹은 효자입니다. 이것은 마지인 누가 길동이 감소고우 감이 뭐 고합니다. 감소고우 그래요. 감소고우인데 자기 부인할 때는 감자 뺍니다. 감자 빼요. 소고우야 그냥.
뭐 마누라한테 뭐 감히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안 써요. 그 다음에 소, 소자도 이것은 자기 아들 제사 지내나 동생이나 이런 거 제사 지낼 때 난 내보다 낮은 사람 지낼 때는 소자 빼요. 그냥 길동 고우 이렇게 해요. 고우. 그러니까 이게 다 원칙 그대로 나면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현 조고 학생 부군 이건 뭐요? 이거는 신이 저 지방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님 세서 천이 세상이 흘러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휘일 휘는 제사하는 날이요. 기자 같아요. 삼 숨길 휘자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제사 지낸 날이 부림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원 감시 추원은 그 은혜를 굉장히 추원한다면 그 부모의 은혜를 이제 조상의 은혜를 멀리 이제 감읍하고 뭐 이런 그런 거 그걸 추원이라 그래요. 추원이 점 추원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불승영모 영원히 영원히 이거 못 자는 무슨 못 자요? 저 이렇게 존경한다 이렇게 그런 못 자. 존경하는 뭘 이기지 못해. 근데 불승영모도 제사 지내는 상대에 따라 바뀌어요. 바뀝니다. 불승영모 삼가 근이 청작 맑은 술하고 서수 서수 이치가 아니고 수입니다. 예, 수, 서수. 이거는 음식. 몇 가지 음식을 받들어서 바치오니 흠향하소서. 뭐 그런 뜻이요. 근데 이게 이 충문을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상대에 따라 바뀌어지면 조금씩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거 바꿔지고 불승영무의 이게 바뀌어져요. 근데 요새 충문 거의 안 쓰죠? 이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 한글로 해도 돼요. 한글로. 차라리 한글이 낫습니다. 한문 쓰려고 하면요. 책력이 있어야지 뭐 바꿔야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나는 유세차 뭐 하는 거 있죠. 그지? 이게 이거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제사 지낸 날짜예요.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신이 전에 고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굳이 충문을 하려면은 그 어렵게 해가지고 쓰지 마시고 그냥 한글로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래요. 한문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한문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이다를 내세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독취 끝났어요. 독취 끝나면은 초혼간이 두 번 절해요. 초혼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헌입니다. 아헌인데, 자, 먼저 삼헌 그랬죠? 삼헌. 삼헌의 초혼간. 초혼간은 제주. 아헌. 아헌은 뭐요? 이 아자가 뭔가 하면 버금 아자입니다. 두 번째 아자가 아니고 버금 아자인데, 제주와 버금 가는 사람. 제주와 버금 가는 사람이 누구요? 부인이죠. 부인. 종부죠. 종부. 종부가 원래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헌은 대체로 종부가 지내고 산신제 같은 경우에 이 아헌은 누가 지내는가 하면요. 총무가 제사를 아헌을 해요. 아헌,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근데 이제 아헌할 때 종부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남자가 술 따르는 것도 있고 여자가 술 따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요새야 뭐 남자 따르는 여자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한테는 여자가 술을 따라줘야 됩니다.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따를 때는 뭐 장모라도 여자가 있으면 술 따면 맛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우리 이건 아닙니다. 근데 종헌 끝입니다. 자, 종헌은 누가 종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연장자가 많이 지립니다. 연장자. 예. 종헌할 때 술을 가득 따라 놓고 난 뒤에 제작하죠. 제작. 예. 술을 따라요. 술을 한 3분의 1쯤 따라. 다시 3분의 2 잠을 차게 해요. 차게 해가지고 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식은
권한다. 권한다. 유식. 유식인데 이때 뭘 하냐면 첨작을 해요. 첨작을 하는데 첨작은 뭔가 하면 여기에 3분의 2만 찼죠? 3분의 2만 찬 걸 술잔을 가득 따라요. 왜 따르느냐? 할아버지 술 좀 더 드시죠. 그래서 이게 첨작을 하는 거예요. 더 드시라고. 그런데 큰 제사에는 첨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할 때 대통령 술 더 드시죠. 이게 예 안 맞아요. 큰 제사에서는 첨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첨작하고 난 뒤에 뭘 하는가 하면 삽시. 삽시는 뭐예요? 숟가락을 꼽는다. 예, 꼽아. 그때 꼽아요. 자, 꼽고 난 뒤에 육시첨작 삽시 젓가락 꼽는 방법도 이렇게 막히고 방향도 막히고 꼽아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한문. 한문이 뭔가 하면 이제 숟가락 꼽았다는 게 뭐예요? 식사해요. 식사하는데 귀신 식사하는데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니까 한문 한 거 뭔가 문을 열고 나가요.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기다려야 돼.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몇 분? 예? 10분. 추워요, 10분이면. 9숟가락 드실 때까지. 9숟가락. 9은 뭐요? 완전하게 다 드셨다. 9. 9숟가락인데, 9숟가락 드실 때까지 밖에 기다리면 요새 기다리면 추워서 안 돼요. 대충 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한문, 계문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는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는가 한번 꼽아놓고 엎드려서 복배라 그래가지고 길게 엎드려 있어요. 그 엎드려 있는 시간이 9숟가락 드실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켜 그냥 대충 근데요. 그 계문 이제 다 끝나서 식사 다 끝나 들어와서 들어오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어난 뒤에 그 다음에 헌다. 자, 여기 다 끝났죠? 헌다. 헌다 뭐예요? 자, 밥 식사 다 했으니까 뭐 해요? 차 드셔야죠. 차 드시는데 차 드실 때는 제 그 갱을 내고 뭘 가져들어요? 물 가져들어서 밥을 말죠. 이게 뭔가 하면 차입니다. 차 드시죠. 차 드시고 난 뒤에 철시복반. 드디어 이제 철시 숟가락 젓가락 떼내고 그다음 복반 반 뭐 이게 밥그릇 이게 덮고 이 철시복반이요. 철시복반 하고 나고 난 뒤에 사신. 철시복반 그다음에 사신은 신을 보내주는 겁니다. 신을 보내줄 때에 이게 지방을 태워요. 태우는데 이거 왜 태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태우는가? 원래 신주나 위패가 있을 때는 태우는 거 아니죠. 어디로 가지고 가요? 사당으로 모시면 돼요. 모시면 되는데 사당이 없는 분들은 지방은 조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보관하려 그러면 신인데요. 아주 그 보관하려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데 태워버리는 행위가 뭔가 하면 신을 보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상 상을 없습니다. 철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복. 제사는 음복 다 끝나야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 음복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음복의 의미는 우리 성당 가면 미사하죠. 미사할 때 어떻게 미사합니까? 미사할 때 밀떡 먹고 포도주 마셔요. 밀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밀떡은 예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내가 예수와 합의를 이루는 것. 이거 미사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의례의식에는 음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문상 가죠? 문상 갔을 때 그냥 절망 끄뻑하고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음복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음복하는 의미는 문상하시는 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그 분하고 내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 그것이 음복이기 때문에 문상 갔을 때도 반드시 먹고 나와야 돼. 제사 지낼 때도 반드시 이렇게 음복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제사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이죠. 설 추석. 이건 차례 제사라 했습니다. 차례 제사에서는 뭐가 빠지는가 하는 문제인데 독축 안 해요. 독축할 수 없죠.
독축은 한 분, 기제사 할 때 한 분한테 독축하는 것이지, 만약 독축하려 그러면은 많을 때는 여덟 분 아니요. 4대 봉사니까 여덟 분에 대한 충문을 다 읽어야 돼요. 뭐 힘들어 안 돼요. 그래서 독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흔 종문하고 첨작 안 하고 사피정조하고 그 다음 복배하든가 이게 때때로 한문 개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복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식사해야 되니까 일단. 그다음 헌다 있어 없어요? 헌다 없습니다. 왜요? 원래 떡국이 차를 대신해요. 차를. 예. 그 다음에 철시복반 사신 이걸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형제가 없잖아요. 자식도 없는 사람도 많고 형제라 그래봐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많아야 그럴 경우에 제사를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제사를 지낼 필요도 필요성도 별로 못 느껴요. 그럴 때 제사 안 지내면 섭섭하니까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하면 좋지 않겠나. 제사상 차리는 것도 그냥 우리 먹는 거 간단히 차려놓고 놓고 절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헐렁 모시고 두 번 절하고 잔도 뭐 제주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세 번까지 올려 그죠? 그냥 술잔 한 번 올리고 충문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라고. 여기에 가정의례 준칙에서 나온 제사 지내는 방법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는 제사를 지낸다면 아마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 의례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끝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거 우리가 틀리네가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르고 가문마다 틀려요. 이걸 배웠다 그래서 당장 설상 차리는데 야 원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싸움 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